여기도 좋습니다. 도도히 널 위한 선택을 해. 그게 나를 위하는 거야. 다 죽었어. 주여사도 엄마도 아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나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 상관없어. 다행이야 붙은 나에게 봄이 되어준 너 너는 나의 기적이야 닫혀있던 내 맘을 활짝 열어준 너 가끔 불안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바보처럼 눈물이 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널 향한 마음이 나를 하찮고 나약하게 만들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너라는 운명 뭐하냐? 아, 왜 네가 안 보이길래? 왜? 그새 보고 싶었냐? 오늘 수술이 좀 잘 됐나 보다. 기분 좋아 보이는데? 이모께서 IVC 인절이 잡으셨거든. 뭐라? 아니 그 어렵기로 소문난 IVC 인절이를 이거 참 축하해 서우진 선생. 몇 입으로? 맥주? 와인? 뭐 이런가? 어허 서우진 선생! 아니 이 허나 대낮부터 이게 지금 무슨 아니 은탁 선생이 잠깐 눈 좀 붙이고 오랬더니 어제서 수작질이요? 이러려고 나랑 합친 거 아니었어? 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우리가 함께 살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선 지난 3년간 각자 하숙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데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보고자 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너나 나나 너무 바쁜데 주말마다 데이트한다고 시내까지 나가는 게 번번이 일이기도 하니 좀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과 동선을 줄여보고자 한 것이 그 두 번째 이유고 그게 다라고? 아 그니까 자꾸 딴짓하지 말고 이삿짐부터 정리하자고 서우진 선생 저 질문이 있는데요 차은재 선생 그럼 뽀뽀는 언제 합니까? 그게 뭐 그냥 그때 이렇게 알아서 분위기 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잠은 언제 잡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각자 알아서 이렇게 각자 알아서? 그럼 뭐 각자 알아서 하지 뭐
뭐 무슨 상상하는데? 지금 네가 막 상상한 거. 아, 어 서우진 선생, 자꾸 그렇게 예고 없이 식구금으로 확 들이대기 있기 없기. 완전 있기. 응? 야! 아, 서우진 선생 지금 이삿짐을 저렇게 하는데 지금 어? 지금 가시오. 알았어. 알았어. 뭐 하는 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사부님 옷 줄이다. 커피 잘 마셨어? 야, 잠깐만. 네?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 왜? 아, 일로 돌려봐. 뭐 묻었어? 어디? 여기? 왜? 여기 어디? 여기 뭐가... 여기. 야! 겁도 없이 막 병원에서도 이래! 빨리 가봐. 사부님 기다리시겠다. 끝없이 걷고 걷다 거기 서 있을까요? Hello. 어디로 가야 하죠? 햇살이 추워도 아프기만 한데 언제쯤 이 눈물 멈출까요? 그대 곁에 언제쯤 나에게 다시 인사할까요? Hello. 너 운동 거였니? 응. 이따 병원에서 보자. 반지잖아. 그니까 이거 무슨 반지냐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거. 잘할게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나에도 괜찮다면 좀 더 기대도 돼요. 속상하지 않게, 더 힘들어지지 않게 내가 좀 더 잘 살필게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마요. 이렇게 멋없게 고백해버려서 미안한데 내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아주 깊이. 네가 외로운 날에 하얀 별빛 되어 너를 감싸줄게. I will stay with you.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깊어지는 시간 속에 끝없는 이불 속에 I wanna be your light. You're always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결혼해 줄래요? 에? 어두운 별빛 아래 내 마음은 침체네. 겁없이 펼쳐놓은 이 세상을 하나씩 부셔보려고 해. 이유가 없던 너의 이유, 벌을 받을 이유니까. 많이 기다렸죠.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준비한 거예요. 좋은데요? 갈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요. 집장만 하러 왔죠. 같이 살지. 귀한 걸음하신 한성의 인꼬분들께 어떻게 오셨냐니.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빨리 가서 음료수 내와. 예. 자, 앉으세요. 아, 잠깐만요. 자. 우리 자기 스윗하다니까. 앉으세요. 저희 집장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잘 오셨어요. 저희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전문이거든요. 네. 아, 우리 임대리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아, 저기 저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강프로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네? 부동산 컨설팅계 1타 강사님이신데 팔로우 수도 어마어마하고. 어머어머, 자기야, 저분 유명한 분인가 봐. 우리 잘 찾아온 것 같아.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지난달에. 예? 아, 저희 첫 결혼은 3년 전에. 저희는 지난달에. 재혼. 재혼이면 어떻고, 뭐 첫 결혼이면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신혼부부 자격 되죠? 아, 그럼요. 신혼부부 맞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실까요? 3억 이상? 이상. 이하. 이혼 위자료. 내가 돈이 없지. 여보가 없냐? 아,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좀 긁혔나?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안 죽었잖아. 왜 이렇게 울어? 저 사진 보면 슬프지 않아요? 어서와. 당신도 나한테 끌리고 있잖아.
덥네. 문은 밤샘 촬영이에요. 아침에는 들어올 거예요. 주린을... 지금은 당신 입술로 충분해. 난 한 번도 강기타가 사랑한 적 없어. 내 선택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어. 금 대표한테 끌리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선두고 왔고요. 그럼 지금은? 일과 사랑 중에 어떤 거야? 둘 다요.